촬영에 앞서 시상식을 먼저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문화예술대상 스포츠 교육 브랜드 대상 최원호, 박주혁. 귀하는 투철한 국가관과 이웃사랑 실천으로 타의 모범이 되었으며 스포츠 교육 브랜드 운영으로 한국사회 발전상을 이끄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하여 이를 기리고자 이 상을 수여합니다. 2022년 11월 14일 한국문화예술대상 조직위원회 조직위원장 황영희. 사진. 야, 이렇게 우리 저희 몽키 멤버들과 함께 이렇게 영정 사진 찍었지 않나요? 아, 하니까 시상식 하니까 너무 진짜 좀 뜻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날 저희가 부산에 유명한 호텔에 스테이크 먹고 와서 좀 저희만 갔다 와서 좀 미안했는데. 대리몽키님 어떠세요? 감회가 새롭네. 그때 받을 때는 좀 뻘쭘하고 좀 이게 막 또 닭살도 오고 막 그랬거든요. 그날 제가 수상 소감을 할 때 우리 상은 저희가 받지만 저희 팀원들이 더 많이 노력을 하고 그런 얘기를 했었죠. 없었죠. 마음속으로 했나요? 저한테 수상 소감을 할 기회가 없었어요. 네네네. 자, 저희 또 더 좋은 소식이 있죠. 몽키 테니스에 어떤 소식입니까? 아, 네. 저희 몽키 테니스 4호점이 이제 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12월 10일 날 오픈 예정으로 열심히 지금 다듬고 있는데요. 네, 우리 레드몽키님이 또 직접 들어가셔서 지도를 하셔서 굉장히 기대가 되는 4호점입니다. 4호점 몽키테니스존은 앞으로 뭐 차후 저희가 이런 영상과 이런 여러 가지 그 SNS로 통해서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는지,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는지 좀 신세계 테니스를 느끼실 수 있도록 테니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그러면 지금 테니스 시스템이 아직 그러면 국가 기밀입니까? 네, 기밀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벌써 특허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래서 아마 앞으로 대한민국 테니스 동호인들이 다 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그렇다고 그래 거창하고 이런 건 안 쓰는 특허라고 해서 대한민국 테니스 동호인들이 다 접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만 접했다가 끝날 수도 있고 네, 하여튼 또 저희 AI 몽키 테니스는 AI인데 앞으로 좀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고요. 오늘 대대몽키님 저희 오랜만에 또 모여서 저희 팀별 네네. 매치 네, 그렇죠.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저 우리 몽키 테니스 존 4호점 홍보를 빙자한 이런 우리들만의 리그 자, 저희 여기 세 명은 이 세 선수는 저희 세 명은 몽키 엘리트 엘리트 테니스 팀 몽키 테니스 존 팀 맞아요. 네.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선수를 창출해내는 발굴해내는 팀이고 저희는 또 동호인 접연 확대를 그렇죠. 위해서 노력하는 팀이기 때문에 그렇죠. 서로 좀 경쟁력 있게 최선을 다해서 멋진 게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멤버 중 엉클 몽키가 저 또 개인적인 사정으로 빠지는 바람에 우리 여기 엘리트 소속 우리 최웅 선수와 저희는 함께 하겠습니다. 인사하십시오. 웅박구 선수. 안녕하십니까. 이몬백 한번 외치고 가십시오. 이몬백! 안녕하십니까. 저는 몽키테니스 엘리트 아카데미 고등학교 1학년 최웅이라고 합니다. 지도자 아니죠? 고등학교 1학년 맞죠? 예. 왜 이렇게 늙었나요? 그거는 좀. 키가 제일 큰 것 같은데 여기서. 앞으로 정말 활약이 기대되는 선수입니다. 네네네 맞아요. 항상 성실하고. 오늘 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많은 기량을 보여주십시오. 이 친구 얘기해야 되는데 자꾸 죄송합니다. 우리 항상 이게 문제예요. 항상 이게 문제입니다. 오랜만에 가만히 있으니까 이게 자꾸 입이 계속 떨어지네요. 서로 마이크를 못 뺐어서 안달이죠. 자 다시 하던 얘기 하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저희 오늘은 저희 이 세 명 몽키 엘리트 팀 그 다음에 존 동호인 팀 존 팀 코치 팀 이래서 세 명이서 삼복 삼복 단체전입니다. 멤버는 바꿔가면서 리그전식 리그전식으로 맞죠? 맞네요. 네, 리그 맞다고 볼 수 있죠. 네, 네. 대충 하면 되죠. 자 그렇게 저희가 이제 오더를 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첫 게임부터 재밌는 게임이 나왔어요. 나이스 나이스. 역시. 이 게임은 엘리트 팀이 이고. 김웅 선수가 많이 어리네요.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최용 선수. 최용 선수. 네. 오, 나이스 샷.
나이스 포인트예요. 쳤어요? ATP 경기에서만 볼 수 있을 법한 야, 이런 오 나이스 자. 오 굿샷 굿샷 오 오! 아, 이런 식으로 보고 계시죠? 아, 나이스. 넘어갔어요. 아닙니다. 노련한 위기를 극복하겠죠. 레드 블랙몬키 들었어요. 받을 수 있죠? 한 번 더 받을 수 있어요. 말하는군요. 오 길어요. 피팅해서 지금 보죠. 자 하나 더 가나요? 하나 더 갑니다. 무조건 지금 공격적인 플레이입니다. 그런 거. 아 너무 아까워요. 이 흐름이 있었네. 이거는 상대방이지만 또 박수를 쳐줘야 돼요. 아 이거는 진짜 나이스. 야 최용 선수 여유 있습니다. 됐다. 아. 후들후들 야, 야 저런 게 저거죠. 어제부터 치려고 기다린 샷. 그럴 수 없는 거.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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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최용 선수. 최용 선수. 아. 괜찮았어요? 아, 맞다. 극복하나요? 극복했습니다. 극복했습니다. 야. 제각 돌리기 발리 성공. 돌리기. 아, 멋지실 것 같아요. 어, 최용 선수 발리 장렬. 와! 이야! 이번 백! 이번 백! 됐다. 근데 그거 알지? 그 인상 바꾸면 말 이쁘잖아. 그래도 자꾸 보면 적응된다. 좋아, 좋아. 컴온! 컴온!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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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거의 뭐가 이제 왜 이렇게 가는지 아닌가. 저짓
됐어. 본수리. 오! 넘어갔지? 됐다. 됐다. 야, 이거 왜 바깥에서 찍어? 맛있어!
아. 엄마는지 않아. 엄마는지 않아. 응? 나이스. 블루몬키 쌤도.